로우 좋아하지. 크게 나야 되나? 아, 너무 큰데? 이 정도? 전 띵님 아니에요. 전 띵님 아니에요. 저 닉네임의 로아이는 화랑의 로아이죠. 전띵형 로우 못해요. 아예 할 줄 모를걸요. 로우 에디랑 럭키밖에 할 줄 모르는 근육맨 아닙니까? 내 목숨 위험한 발언을 해버렸어. 형 못봤지? 미안해. 바보라고 안 했어요. 뭐야? 아, 카운터 아니네. 어, 엄마가 줘. 아, 전띵형 아니에요. 전띵형 아이디 이것도 아니고. 롤을 아예 할 줄 몰라요, 전띵형은. 아, 안 막아서. 죄송합니다. 어퍼컷! 어퍼컷! 더블! 더블 시그널! 아, JHC님 안녕하세요. 여성 유저? 아, 잘은 못 봤어요. 대강 보긴 했는데 잘은 못 봤어요. 그래서 누군지 잘 몰라요. 여성 유저한테 지면 열받는 게 어딨어? 이쁘면 계속 져줄 수 있다고. 이쁜 사람은 철권을 안 하죠. 어, 컷킥. 남규리 씨 철권한다고요? 무정쿵 보면 이쁜데 철권하던데요. 그러면 가서 무정쿵이랑 놓으세요. 가버려. 남규리 철권 안 하잖아요. 주작이잖아.
더블식은 한방이죠. 상남자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그거 그냥 주작이잖아요. 주작. 아니 아니 누가 남규리씨가 싫대요? 전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아 또 진짜 말을 역시 조심해야 돼. 남규리 나랑 주작 됐어 하자. 계급 주작은 뭐야. 레아 각인데 잡고 더블 시그널 하면 이기죠. 요지가 그거요. 마이너스 18, 19 정도 돼요. 18일 거예요 아마. 스티브가 띄우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아마 마이너스 18일 겁니다. 아 그래요? 예선 리틀 걸치세요? 그런 건 처음 보는데. 한방 아. 와 씨. 샤인 레드는 어떻게 보고 쓰는 거지? 루꾸님 하이. 오케이. 저 외국인 뭐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자꾸. 티켄. 와 뭐야 금요일부터네? 와 금요일부터네요. 부정쿤이랑 폴타님 몸살? 헐 몸살 조심해야 되지. 로아이's boyfriend is move paper. 벤입니다 진짜. 엮지 마세요.
코 안 큰데 똑같은데요? 다시 보여드릴까? 어디였어? 자, 로아이 언젠간 뜬다. 1등 가져와. 화이님 감사합니다. 1등 해보고 싶다. 미국, 태국, 홍콩, 쿠웨이트, 한국, 이거는 호주, 호주. 이거 콤보 브레이커면 미국이죠? 미국. 이거 어디지? 이게 어딘지 모르겠지. CO 미국. 파이팅 게임 챌린지. 이게 아부겟컵 인도네시아. 이것도 어딘지 모르겠네. 에보 미국. 일본. 이것도 어딘지 모르겠고, 이것도 어딘지 모르겠고, 이거 필리핀. 이게 최소 가는 대회, 최소. 거의 뭐 최소 가는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싱가포르, 캐나다. 이건 해당 안 되고. VS 파이팅. 영국. 오케이, 영국. 썸머잼 미국. 이 나라만 알면 돼요. 나라만. 파이팅 게임. 폴란드. 폴? 불편하구만. 아, 네네네. 솔직히 근데 저는 이제 좋게 생각하려고요. 솔직히 이제 방송을 할 시간이 적어져요. 근데 방송을 할 시간이 적어지는데 저는 방송인이잖아요 지금. 근데 방송할 시간이 적어지면은 힘들텐데 솔직히 이만큼 해외를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나한테 주어진 거니까 좋게 생각하려고. 예. 프랑스. 앞투어 안녕. 페루. 페루. 오케이. 트위치 중계 다 해줄걸요? 다? 아예 다 해줄걸요? 매달 두 개 정도. 최소 두 개라고 하던데 매달. 받아서 가죠. 아이고. 어퍼. 아, 커킹해야지. 라운드 2 파이트.
와 흘렸어요. 근데 해외에서 노트북으로 그냥 호텔 방에서라도 방송 조금씩 해야죠. 그러려고 노트북 산건데 뭐. 후카킥! 아! 오졌다. 오 오졌다. 저 게이밍 노트북 있어요. 졸라 비싸 진짜. 제 데스크탑이랑 노트북이랑 성능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 아 뭐야. 아니요 아니요 MSI. 그리고 저 중간에 일본도 한번 갔다 올 건데 일본에 가서 갔다 오면 실력이 늘어. 컴 사양이요? i7 6700에 램은 16기가고 그리고 뭐 그래픽 카드는 1060 6기가 정도. 뭐야? 멈춘 줄 알았네. 씨. 와 진짜요? 그러면 거기 메뉴는 소고기 덮밥이에요? 스시? 우와 진짜요? 아 그럼 지금 캐나다 사시는 거예요? 스시지면 소고기 덮밥이 아니라 소고기 소고기 초밥 아닌가? 아 우와 신기하다. 아 구려? 우와 쩔어. 그래도 방송은 이제 뭐 호텔에서 그냥 와이파이로라도 조금 조금씩이라도 틀면은 괜찮지 않을까. 아 그리고 이번에 파이널 라운드 때 무종쿤이 호텔이 없어서 저랑 벨로레님이 쓰는 호텔에 같이 올 것 같은데 솔직히 근데 그게 좀 그렇게 도와주는 게 좀 고마운 거라는 거를 알겠죠. 아무리 우리 무종이가 눈치가 없다지만 그 정도는 알겠죠. 제가 그거를 약점 잡고 맨날 놀리거든요. 아 좀 내가 심하게 놀리긴 하는데 아 가서 연락을 끊을 수가 없는 게 비행기를 제 거랑 똑같은 걸로 했어요. 비행기를 이제 직구 중에 보이는 게 당연한 게 저는 직구질 만큼 이미 챙겨줬기 때문에 직구져도 될 만큼 방송하면서 잘만 이기는데
우승 못하는 이유가 채팅이 없어서, 우리들이 없어서 그런 거였잖아. 그런 건가? 콰이님 감사합니다. 아 그런 걸 수도 있어. 나 이제 대회할 때 옆에다 핸드폰으로 올려놔야겠다. 방송 대회에서 방송 켜놓고 근데 솔직히 막 그 대회 나올만한 선수 중에 뭐 잘하는 사람 미리 뭐 알아보고 가고 이런 거 중요하긴 한데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이야 그건. 나머지는 다 그 다음입니다. 와 청룡도 있으시네. 와 이분이 짱이네. 이 풀스 한국 풀스의 짱이네. 맥너저 하이 호크했지. 오케이 와 이분이 네네 제이 예치신 항상 감사합니다. 모든 대회 소식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와 근데 그래도 한국분 이렇게 있어서 핑 안 떨어지고 연습할 수 있어서 그래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샤인을 연습하기 좋잖아요. 잘하시기도 하고 대회요? 참석해야죠. 이제 뭐 제가 이걸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당장 해야 되니까 자신감을 갖고 싶지만 솔직히 확신은 없으니까 자신감은 못 갖겠어. 그래도 절대 쫄지는 않을 거 않으려고요. 와 진짜 잘 맞습니다. 좌종이 좋죠. 캐릭별로 연승은 스팀도 되는데? 캐릭별로 연승은 스팀도 돼요. 아 그놈의 중간층 드립 씨. 끝날 리가 끝나질 않는구나 중간층은. 중단할 것 같죠? 가자! 일단 맞추고 빈창님이요? 빈창님 워낙에 사람이 신세대라서 중단층 씨. 어 맞아 랭매에서 저장되는 거야. 어, 여기 로딩이 엄청 오래 걸려. 패스가 아메바 오타쿠 미친놈이야 저거. 맥너즈는 내가 볼 때 미친놈인 것 같아.
Round 1. Fight.아, 레오밍님 원래 스틱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레드 조심하고요. 아, 흘려야 되는데 막 끼밖에 못 하겠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그래요? 원래 키보드 유저시구나. 근데 키보드가 좀 재밌을 때도 있어. 20연승 만원 미션 가지. 20연승? 와, 씨. 안 되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다해서. 레드. 레아. 아, 레드. 아, 뭐, 레드 아니야? 화이님 천원 감사합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어떻게 20연승을 하죠? 그러니까 이번 판 펌 9판. 아하. 일어나. 어, 못 막았다. 살짝. 아. 아, 망했네. 오. 아. 가자. 대박. 그쵸, 왜곡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는 락스밖에 없지 않나? 뭐 에코폭스, 뭐 UIUU 다 그거 해외니까. 방송 키고 대회 나가면 미션 걸어서 우승하겠다. 화이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근데 이게 방송 때 잘 될 때가 있고 방송 아닐 때 잘 될 때가 있어요. 또 이게 항상 달라요. 제가 온라인 대회 같은 건 좀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그 그냥 오프라인 대회는 또 잘하는 편이고. 신기하죠. 근데 상금이 너무 짜, 솔직히. 상금 너무 짜. 뭐 이거는 뭐 상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치쿠린? 치쿠린은 저는 내일 치쿠린이랑 내일 게임하기로 했어요. 치쿠린하고 내일 데스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내일 치쿠린이랑 게임 하는 거를 그린에서 할 거거든요. 저도 할 거고 랑추도 할 거고. 뭐 혹시나 저랑 랑추가 져서 치쿠린이 만약에 류진을 다시 가면은 또 물골드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방송을 그린에다가 제가 여쭤볼까요, 사장님한테? 제 방송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보는 게 나을라나요? 저도 그린의 아들 수준이거든요. 그린 이모님이 막 해외대회 나가기 전에 제가 그린을 한 번씩 들리는데 스틱 같은 거 안 되면은 사장님한테 가서 와서 봐달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준비해서 가라고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즈미 카즈미 좋아. 카즈미 좋은 연습이다. 저요? 저는 일단 어느 정도냐면 이모가 그린 이모님이 음식을 하잖아요. 음식을 하면은 간 봐달라고 입에다가 넣어주셔요. 그린은 많이 가서 그렇게 저도 그래도 그린은 많이 간 거라서. 어 이거 꼬꼬마랑 커만 똑같다. 자 그린의 카운터에 딱 있다가 이제 무릎형 오면은 그린 이모님이 그래요. 야 너네 형 왔다 너네 형 왔다. 아이고 샤넬님 안녕하세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모가 말하신 거라서. 아하. 아 이거 레드 한방 맞추면 될 것 같은데? 레아나? 아 레아걸 아 파크 그렇지. 네 형 플스에요 플스. 그쵸. 20년 뒤 철권구 대회 우승을 한 로하이는 오락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화이님 감사합니다. 철권 나인 20년 뒤에 철권 나인밖에 안 됨. 존나 웃기네.
20년 뒤면 이제 샤넬 형은 소문난 점집이야, 점집 되는 거잖아. 아이고 실수. 아 어우. 아. 플스4라서. 아 뭐야 스크류 뭐야. 와, 컷킥. 아, 큰일 났다. 위험한데? 오락실 차리시면 저 알바로 뽑아주세요. 필사마님, 그때 필사마님 47살이에요. 20살 뒤, 저 20년 뒤에. 이게 집중하면은 보고 투잽이나 원잽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샤인 빠직쓸 때 무슨 심정으로 써야 되냐면, 첫 번째, 아, 제발 상대방이 컷킥을 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아, 상대방이 제발 원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 아, 제발 앉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번째, 시계행 돌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빠직을 쓰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는 순간, 씨발, 빠직 존나 개 쓰레기 같은 기술이라는 말이 입에서 밖으로 나올 겁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아, 짧았죠. 샤인은 아래 왼발이 좋죠. 네. 근데 빠직도 근데 맞추는 느낌이 있어서 그 빠직에 좀 민감한 게 좀 있어요. 빠직을 해야 좀 사람들이 하단을 막으려고 하고 좀 이런 게 좀 있어요. 아, 맞았다. 대박이다. 오씨, 다리 부서. 그렇지. 오케이. 태세. 아, 태세 아니네. 골 태세나 이제 흘렸죠. 이 왼발하고 자세할 때 막 개기면은 그걸 하세요. 이 왼발하고 자세 왼손하고 오른손을 섞어서 쓰면은 괜찮아.
근데 내일 샤넬 형 그린 오실려나? 나 내일 그린 가는데. 내일 방송을 집에서 낮에 빨리 하고 5시쯤에 그린을 갈 거예요. 승단이다. 와, 와, 씨, 와, 녹았다. 아, 큰일 났다. 아, 씨. 아, 망했다.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큰일 났다. 내 만원. 가자. 어, 그렇지. 퇴사 한 번만 흘리면 돼. 퇴사 한 번만 흘리면 흐름 옵니다. 어. 오! 그치! 끝났어. 아! 씨! 아! 나. 주작! 화장실 타임.